정세균 국무총리의 안동 일정은 중대본 회의로 시작됐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월, 대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지 8개월 만입니다. 정 총리는 아직 하루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헬로윈 데이가 대규모 확산의 단원지가 되지 않도록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랜만에 경북 지역을 찾은 정 총리를 상대로 도내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동안 쌓였던 숙원 사업의 논의를 쏟아냈습니다. 특히 최근 환경 논란이 된 영주댐 문제와 중부내륙철도 연결 등 경북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. 영주댐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무리하게 물을 빼려고 하는데 그걸 중재를 좀 해달라. 그 점촌에서 안동으로 철도 연결하는 이런 우리 현안 숙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. 여전히 안동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도 안동 예천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경북 지역 현안 사항을 장취한 정 총리는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을 찾아 석주 선생의 후손들과 다과도 나눴습니다. 예산 부족으로 미뤄지고 있는 임청각 복원과 기념관 건립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.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그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그 관련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그건 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대승 사업 이런 사업들은 잘 이루어지는 것이. 경북 도내 민생 현장을 돌며 의견 청취에 나선 정세균 총리. 이철우 도지사가 도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 총리의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북 지역에 산적한 현안 사안들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. 헬로 TV 뉴스 전병주입니다.